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의 최대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Supreme Court Associate Justice Ruth Bader Ginsburg has died at the age of 87. Just weeks before the start of the court's fall session and in the shadow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now just 45 days away. Now a time for mourning for a remarkable career and life well lived, but also a loss rocking the political universe tonight. The battle lines over the court's future already being drawn. Let's begin with Pete Williams.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87세로 죽었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미국은 슈프림 코트 저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임기가 종신제입니다. 자기가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슈프림 코트 저지가 이제 바뀌는데 새로 임명을 하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대법원의 분포가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 그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5명, 그래가지고 4대5로 약간 보수파가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죽음으로서 잘못하면 3대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번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 그리고 막 주장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오바마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 오바마도 임명을 밀어붙이고 나간 일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됐던 민주당 측에서 너무 또 우겨대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오늘은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법원 시스템이 주 법원과 그 다음에 연방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분은 연방 대법원 판사죠. 그래서 아주 강경한 민주당 지지자, 또 아주 강경한 여권 운동자, 또 아주 강경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혁주의자,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혹은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민주당계 신문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이 긴스버그 판사의 후임을 임명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도 여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지명이 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절차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단계에서 무슨 개인적인 약점이라든가, 혹은 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과거에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게 걸려들면 이제 임명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미리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올리고, 특히 여자 판사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민주당 측으로서도 거부하기가 힘들죠.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 또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자들의 표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긴스버그의 사망, 그 일은 참 미국 정치계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 가운데 하나인 이 대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썼는데,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당연한 얘기지만 삼권 분립, 소위 말해서 미국식으로 checks and balance, 그것이 태어난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서로 균제와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이 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미국에서 외교와 국방을 빼고는 내치에 있어서는 의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의회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도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 그 힘은 바로 그 법원 시스템에 있죠. 주디셜 시스템에 있는데 미국은 이것이 주법과 연방법이 서로 두 가지가 양립하기 때문에 각 그 주의 하급 법원인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연방 법원의 헌법에 기초한 그 또 세 가지 법원이 항소 법원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하여간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그 한 주에서 뭐 죄를 저지르고 다른 주로 도망가면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잡아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이쪽 뉴욕주 경찰이 뉴저지주에 가서 범인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권도 없을 뿐더러 뉴욕하고 뉴저지의 법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뉴욕에서는 뭐 대마초를 파는 게 불법이고 그 다음에 소지하는 거 일정량 이상 불법이고 뭐 그것이 또 오락용으로 인정이 되는 주가 있다 그러면 뉴욕에서 그런 혐의로 걸린 사람이 타주로 도망을 가버리면 그쪽 주에 잡아서 보내달라고 하면 안 잡아서 보내줍니다. 뭐 그럼 자기네 주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뭐 육심제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어필스 코트가 또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재판을 받고 그 주에서 한 재판의 내용이 연방 그 헌법의 위반이다. 그러면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의 최고의 그 결정 기관이 누구냐? 그게 대법원입니다. 미국 법치의 최상위 권력 기관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법원 위에 또 헌법재판소라는 게 또 있죠. 그렇지만 미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그러면 끝이죠. 그냥 그걸로.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그 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그 결정이 최근에만 해도 뭐 트럼프가 이민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이건 주 대법원이죠. 주 대법원에서 그 부시와 그때 누구였죠? 그 민주당 후보가 근데 이제 아들 부시가 그 선거에서 이긴 거 아슬아슬하게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부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법이기 때문에 연방법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각 주가 자기네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그러면 미국은 그 변호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 모든 변호사들의 마지막 꿈이 대법원 판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대법원 장이 되는 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대법원 판사가 되는 그런 게 모든 법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뭐 모든 중요한 문제 거기서는 그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나게 돼 있죠. 끌고 뭐 로컬 법원에서 끌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 같은 거는 처음부터 로컬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연방 법원에 간다고 할지라도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쪽에 가면 보통 그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런가 뭐 텍사스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연방 법원에 간다. 그러면 또 이게 뭐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연방법에 저촉이 돼서 연방법원에서 벌을 받았으면 반면에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한테 사면권이 없죠. 그거는 주지사한테 있죠. 각주 주지사. 왜? 그건 주법에 의해서 살인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뭐 한 또 세 개, 네 개 주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FBI가 그 감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권한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 뭐 변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도 의사 라이센스가 뉴욕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받는다 그래도 뉴저지에서 못하죠, 의사를. 왜 그러냐면 미국은 주별로 의사 라이센스에 대한 자격을 달리하고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방역에 대한 국가적인 방역, 공항 방역은 대통령 책임이지만 예를 들면 뭐 환자를 발굴하고 거기서 치료를 한다. 그거는 연방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이나 다른 그 유럽의 나라들의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와는 다른 그런 시스템,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에서 지방의 힘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지방 그 주지사의 힘이, 주지사가 하나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세고, 그 결정이 바로 그 연방에서 있는 그 헌법에 정해진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지사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주지사들이 무슨 뭐 가택 뭐 연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코비드-19 환자들한테 아니면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연방법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 연방 대법원은 아니죠. 이제 그 올라가야 되죠 또. 그래가지고 무효를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쓴다. 그걸 마스크를 억지로 쓰게 만들 수 있는 법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법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연방 대법원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모든 그 권력의 끝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대법원에서 뭐 판사가 된 경우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가 된 사람 뭐 그러니까 고등법원급이죠. 그 정도까지는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한 명도 된 일이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여자는 2명,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는 여자 2명을 포함해서 또 흑인 판사 하나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앞으로는 늘어나겠죠. 여자들이 법대에 진학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법원, 연방대법원 그게 굉장히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제가 글을 썼던 그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이후에 소위 말하는 다카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그 항소법원, 연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불법 체류하는 그 청소년 출신들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편 선거에 대한 내용이죠. 우편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 이름으로 된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든지 이미 죽었는데 뭐 그 다음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인데도 뭐 투표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두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했다든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가 끝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연방법원에 그런 어떤 제소가 들어올 텐데 그거 결정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긴스버그 대법원 판사가 죽기 전까지는 5대4로 그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6대3이 되는 거죠. 보수 쪽이.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이 긴스버그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불사조여행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존경을 받는 내용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암이 세 군데나 퍼지니까 더 이상 뭐 이겨낼 수 없었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87세로 이건 이제 86세 때 아직 쓴 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로 아주 악명이 높긴 하지만 공화당계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런 어떤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자기가 또 원칙을 갖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참 미국의 큰 뉴스거리가 되고 또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좀 잘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내가 예를 들면 민주당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은퇴를 합니다. 사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한 6개월이나 남겨놓고 은퇴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 임기가 남은 민주당 대통령이 그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진보 측의 인사에게 계속 그 대법원 권력을 넘겨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지난번 선거에서 분명히 힐러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임을 안 했죠. 그 바람에 지금 아프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권력이 트럼프에게 넘어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뭐 보수 쪽에서 임명이 될 테니까 또 젊은 판사를 임명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왜 그러면 50대 초반 판사를 임명하면 뭐한 30년 안 하겠어요? 대법원 판사를? 종신제인데? 그래서 30년 정도 종신제로 하고 나면 뭐 자기네, 자기, 그 대통령이 자긴 죽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판사들을 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보 쪽에서는 괜히 한 자리 뺏긴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이 판사들도 죽을 때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 이 사람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사실 뭐 여태까지 그 대법원 판사 인준에서 자기가 문제가 드러나서 자진해서 사퇴를 한다거나 임명 철회를 한 사태는 있었지만 그 끝까지 투표까지 가서 부결이 됐다 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결 될것 같으면 사퇴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갖고 개인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면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한국도 지금 한국은 뭐더 나쁜 시스템인 게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 은근히 또 쫓아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서 그러면 자기가 임명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대법원이라는 게또뭐 헌법재판소라는 게 결국은 독립성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그 종신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어떻게 됐든 뭐 긴스버그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굉장히 추모할 만한 일이고요. 연방 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원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이 진보의 아이콘과 같은 다른 사람은 나오기가 참 힘들 텐데 당분간은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는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뉴스가 바로 그, 이 긴스버거, 루스 긴스버거의 사망에 대한 뉴스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보수화가 더 촉진될 것이고, 뭐 선거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소송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